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네, OCI고요.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 많이 부탁드리고요. 마이너스 8.3%입니다. 예, 역시나 그 우려했던 가장 뭐안 좋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러니까 가장 좀 확률이 높았던 그 패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. 제가 뭐 이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OCI는 기대감을 딱 갖게 하는 구간에서 여지없이 그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패턴이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날에 뭐 살짝 기대는 해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렵다. 예,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전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제목도 그렇게 달았거든요. 제 이제 타이틀을 이제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드리는데, 오늘은 심지어 조정도 주지 않았습니다. 예. 제가 어제 아마 말씀드린 게 12만 한 2천원, 3천원 정도 위에까지 좀 올려놔야 되지 않나. 그래야 이 다음 이 턴을 좀 대비를 할수 있겠다 했는데, 심지어 그 가격까지 가지도 못했죠. 터치도 못했습니다. 물론 오늘, 전날 나스닥 시장이 밀려가지고 좀 지수가 안 좋았던 부분은 있습니다만, 사실, 이전에, 뭐, 태양광 같은 요 업종은, 뭐, 지수랑은 뭐, 크게 상관이 없이 많이 움직였죠. 예. OCI 같은 경우에는 뭐,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지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, 그래도, 어느 정도 지수를 좀 이렇게 상쇄하는 그런 액션들이 있었지만, 오늘은 그냥, 예, 여지없이 다 꺾였습니다. 그리고, 뭐, OCI뿐만이 아니라, 그나마 좀덜 억울하다고 해야겠죠? 오늘은, 웬만한 태양광 종목들 다 거의 뭐 투매 비슷한 그런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는 혼자 떨어졌지만 예, 오늘은 그냥 같이 떨어졌다. 그렇지만 OCI는 오늘도 예, 저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수급창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오늘 양변호 나왔습니다. 금투는 안 봐도 되고 예, 보험 투신 매수 들어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연기금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. 연기금한테 지금 OCI는 확실한 그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그러니까 줄여라 뭐 이런 좀 미션이 내려진 예,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일관성 있게 매도를 쭉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OCI의 비중을 줄여야겠다라고 딱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. OCI가 올라갈 때는 반대로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미치는 예, 그런 주체입니다. 근데 연기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은 당연히 이런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. 예, 전날은 이 연기금의 매도를 진짜 뒤엎을 만한 다른 주체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주체들이 큰 포지션을 보여주지 않았죠. 아마 제가 볼때 시도는 했을 것 같아요. 시도는 했지만 연기금이 어차피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는 전날에도 알았을 거고 오늘도 알았을 거고 거기다가 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고, 그리고 태양광 업종들이 대부분 다 오늘 추세를 꺾어버리는 그 액션을 줬기 때문에, 아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고 있죠. 근데 OCI가 이 주가 잘못 올라갈 때 프로그램 매도와 좀 뗄래야 뗄수 없는 예, 그런 종목이었습니다. 오늘 역시나 이 프로그램 매도 9만 주, 9만 9천 주 거의 뭐 그대로 나왔죠. 예, 그러니까 오늘 뭐 외국인의 매도는 그냥 프로그램 매도가 메인이었다. 예.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이런 식으로 막 10만 주 단위로 잡혀버리면은, 주가가 생각보다 이 자기의 이제 머물던 구간 자체를 지키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예. 장중에는 요 프로그램 매매 추이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걸로 통해서 외국인의 포지션을 확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기관 매수는 사실 뭐 캔들이나 분봉이나 이런 거 보면은 티가 확 납니다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키움 이 매수 매도 비율 정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얼마 찍히는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장중에 보고 있으면은 유추가 가능합니다. 예, 이거는 나중에 저희 그 VIP 회원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거를 뭐 똑같이 알려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, 나중에 간략하게나마 지금 딱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그나마 구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. 11만원, 종가는 11만 500원이고요. 오늘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. 다음 주에 FOMC 있죠. 근데 태양광은 사실
이런 뭐 FMC 일정이나 대외적인 매크로 환경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만, 이제는 좀 지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2차전지 종목들 최근에 지수를 좀 끌어올려주고 버텨주고 하던 애들도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예, 조정이 나왔고, 대체적으로 거의 다 파란불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눈에 띄는 거는 삼전, 그러니까 삼성전자, 삼전을 올려주면서 지수는 좀 버틴 흐름이었습니다만, 그 외의 종목들, 삼전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. 그렇기 때문에 삼전 올려주면서 지수는 거의 뭐 큰 변화 없는 것 같지만, 대다수의 이제 뭐 중형주, 소형주들은 마이너스 7%, 8%씩 빠지는, 예,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월요일이 좀 중요하겠죠. 월요일날 오늘 좀 피해를 많이 입은 중소형주들이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하는지. 그리고 사실 뭐 이거 어제 캔들은 이제 잊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. 그냥 이거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, 그냥 뭐 조그만 양봉 한 2% 3%짜리 나와가지고 11만원까지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. 이거 보면은 좀 가슴 아프거든요. 저도 장중에 이 시가 뜨고 좀 내려올 때 계속 보고 있었는데, 저는 이제 좀 기대를 안 했죠. 예, OCI한테 그렇게 막 큰 이런 폭발력이나 이런 거를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. 근데 밑으로 그냥 쭉 계속 밀리는 거 보고, 아 역시 예, OCI는 OCI다. 이게 볼 때마다 계속 호가가 내려가니까 음봉이 점점 커졌던 거죠. 이거는 그냥 오늘 전형적인 그 시장 대다수의 종목들 흐름을 똑같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큰 의미 부여는 할 거 없고, 그냥 지수 흐름 따라서, 그리고 시장의 종목들과 비슷하게 삼전 올리는 대신 다른 종목들 거의 다 6%, 7%, 8%씩 빼버리는 그런 캔들이랑 똑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OCI만 뭐 안 좋았다, 아, OCI 왜 그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, 그냥 아,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OCI와 비슷하게 움직였구나.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하락폭이 크다는 것도 좀 특징이고요. 오늘 미국장 보고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이는지, 만약에 오늘 시장과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삼전 좀 밀리는 대신에 중소형주, 중형주들, 소형주들 많이 올라야겠죠. 예,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 정도로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수급은 OCI는 당분간 연기금 매도가 좀 멈추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큰 탄력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금투투신 상호펀드가 매번 막 진짜 10만주, 뭐 15만주, 13만주 이런 식으로 매수를 넣어줄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좀 적기 때문에, 거기다가 오늘 다른 태양광 주문들이 꺾였다?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. 이것도 한번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구간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요 하방 라인에 머물러 있습니다. 예, 이 구간이라면은 지금 뭐 대응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고 어려운 자리도 아닌데, 올라가주면 땡큐고 뭐 안 올라가주면은 뭐 어차피 예, 지금 태양광은 긴 흐름으로 봐도 되는 섹터니까, 예,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마음 편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오늘 좀 음봉 나온 건 뭐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, 주말은 주식 생각은 잠깐 잊으시고 편하게 보내신 다음에 월요일에 이 시간에 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말씀드려야죠. 저희 이번 주 VIP 매매 종목들인데, 뭐 단기 수익, 뭐 방송관 단기 이렇게 있지만, 뭐 단기 수익 제가 이제 제 관점으로 나간 종목들, 금강철강, 지하이텍, 그다음에 뭐 성화이텍은 좀 제가 예상했던 움직임이 아니어가지고 매도를 했고요. 뭐 웨크론한테 좀 제한적으로 매매했습니다. 근데 섹터는 뭐 2차전지, 뭐 철강, 최근에 뭐 포스코 반사 이익 수혜주죠. 근데 2차전지고 이게 좀 제한적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고, 그렇게 막 뭐 그냥 쭉 뭐 홀딩을 한다던가 혹은 장기로 접근할 만한 그런 시장 아닙니다. 굉장히 제약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친구 추가 나와 있습니다.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는데 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월요일날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